최근 연천의 대전리 산성이 신라의 유적지로 경기도 문화재에 선정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나라를 한반도에서 몰아낸 승리의 유적지라면 인근에 있는 경순왕릉은 패배의 유적지가 되겠습니다. 신라의 마지막 왕 경순왕이 연천에 묻힌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박미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오늘 경순왕릉에 나와 있는데요. 신라 56대 왕이면서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 이 경순왕릉이 바로 연천에 있습니다. 왜 경주가 아니라 연천에 묻히셨을까요? 오늘 이분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연천군청 문화체육과 강상식 주무관님 모셨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경순왕은 신라 천년사직의 마지막을 장식한 왕이십니다. 그럼 당연히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모셔지는 게 맞을 것 같죠. 그렇지만 경순왕이 돌아가실 당시에 그 한반도의 사정은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 호족들이 발호를 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경순왕은 결국 고민 끝에 나라를 평화롭게 왕건에게 넘겨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에서는 고려라고 하는 아주 한반도 최초의 자주독립 국가인 황제의 나라 고려가 탄생하게 되는 기반이 됐겠죠. 그래서 평화롭게 나라를 넘겨준 경순왕은 개성으로 모셔져서 왕건의 딸인 낭랑공주와 결혼을 해서 유화궁에서 여생을 살다가 개성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국민들이 동요할까 두려워서 결국 가는 그 경순왕의 운구 행렬을 멈추고 바로 임진강 바로 앞에서 멈췄죠. 멈추고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 선거산에 선거산에 왕의 예로서 장례를 지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순왕은 결국 돌아가셨어도 고향인 경주로 가지 못하고 연천에 묻히고 마는 그런 비운의 삶을 살았던 거죠. 네. 자, 인근에 순이전이 있습니다. 이 순이전과 이곳의 관계 약간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조선이 건국이 되자 왕건의 동상과 위패는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연천 지역에 조선에 의해 가지고 강제로 유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순이전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 그 고려 태조의 왕건 고려 태조 왕건의 동상과 위패가 유폐가 되게 되고 그게 오늘날 와서 순이전이라고 하는 고려의 종묘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동시대를 살았고 동시대의 영광과 비운을 같이 겪었지만 결과적으로 사후에 먼저 경순왕은 연천에 묻히게 되고 결국 화려한 500년의 역사를 이어왔으나 그 역사가 몰락하고 난 이후에 왕건도 똑같이 경순왕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연천 지역에 잠들게 된 사연이 있는 거죠. 자, 이 연천에는 전공리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신라와 고려를 또 넘나드는 이런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주상절리 그 켜켜이 쌓여있는 그 하나하나의 그 결마다 어쩌면 그 역사의 기록들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무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추워지기 전에 해설사를 이용한 연천에 대한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미연입니다.